여러분 고맙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의 응원과 격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저와 함께 선의 경쟁을 해주셨던 우리 훌륭하신 후보님들 정말 감사하고 자리를 빛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저 이정원은 세상을 바꾸고 싶었습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되고 차별당하는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기자가 됐습니다. 28년 동안 방송과 신문기자, 뉴스 앵커, 도쿄특파원으로 활동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20년 동안은 매일같이 생방송 뉴스 앵커로 국내외 소식들을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제가 뉴스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국민 여러분께서, 시청자 여러분께서 제가 하는 말과 제가 전하는 뉴스를 믿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덕분이었을까요? 지난 2022년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기간에 국가인재로 영입됐습니다. 대선이 끝난 뒤에는 거리에서 광장에서 촛불집회 현장에서 윤석열 정권과 맞서 싸웠습니다. 무도함, 폭주, 무책임, 독선 한두 가지 문제점들이 아니었습니다.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곳 광진에서 제가 출마를 선언합니다. 여러분 저에게 힘이 되어주십시오. 저 혼자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4월 10일은 심판의 날입니다. 그리고 우리 광진 구민과 대한민국 국민들의 승리의 날이 될 것입니다.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로잡고 기본과 상식이 바로서는 대한민국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발전 과정에서 소외되고 여전히 속도가 더딘 광진의 발전을 위해서 새로운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 변화를 앞장서서 이끌어줘라. 네가 좀 제대로 일 좀 해봐라. 이렇게 저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막중한 책임감에 요즘 밤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이제 20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국민 앞에 겸손하고 권력 앞에 당당한 정치, 그런 정치 하겠습니다. 새롭게 바르게 당당하게 여러분 앞에 서겠습니다. 여러분이 저의 손을 잡아주십시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제가 큰절 한번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4월 10일은 우리 모두의 승리의 날이 될 것입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 고맙습니다.